와, 와 날씨 좋다. 야, 나 여기 멜버마도 이렇게 좋냐? 호캉스는 12시까지 끝났고 직원 체험을 할 거예요. 시간이 없죠? 시간 없어요? 네. 왜? 이게 뭐냐고. 아, 야, 상상 한번 해야겠다. 너무 좋아. 시원해. 저 이제 이동해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눈 감고 있는 거야. 말 걸지 마. 그 미팅을 내가 할 동안 기동 씨 따라다니면 될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네. 제가 부탁했는데 저에 대해서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약속? 제가 이상한 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다. 네. 미팅 끝나 연락. 네네. 가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왜? 뭐 그렇게 불안한 게 많으셔가지고. 아, 등급 아이스크림. 기둥 저기 계신다. 왜 나한테 자국 걸고 있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안녕. 잘했어? 네.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뭐 했어? 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데이트 지금 중이에요? 지금 만났어. 아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한 바퀴 다 돌았어. 호텔 어땠어 너는? 저 왔다 남자팀. 어땠어? 아 나 방 8개나 채워가지고 지금. 거짓말 진짜 8개 어떻게 해? 너는 8개 안 했어? 내가 몇 개 했어? 8개? 우리 3개. 3개 장난 아니야?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스케줄이 너네 둘은 수영장 이제 이끼 제거랑 그 고압수 청소랑 그거 있어. 난 가드. 가드랑. 나 가드? 그리고 너네들은 애기들 이제 놀아주는 거. 여기 너 키즈 프로그램이 있어. 키즈 프로그램을 갈 거야. 네, 레자탕에서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 드릴게요. 헬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희 인사는 안녕하십니까로 통일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선배들 있으니까 좀 인사 잘 하시고요. 필승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필승하지 말라.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3초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프가드가 뭔지 아세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안전하게 모든 걸 확보해 놓는 걸 라이프가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건 아이들은 꼭 주시해야 돼요. 두 번째, 난간. 난간에 걸쳐 있거나 올라가려고 해요. 만약에 고객님이 난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네. 그럼 뭐라 말해야 될까요? 고객님 난간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난간에 올라가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가 꼭 들어가야 돼요. 위험합니다. 장난을 치면 안 되는 업무여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4층에 내려가셔서 팔찌 발권 하셔서 착용하고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가드가 왜 이렇게 뱃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배가? 튜브예요. 근데 군기가 아까에 비해 많이 잡혀있는데요? 근무 중이라서 갑자기 팔만 나중에 하겠고. 잘하고 계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양쪽 다 군기가 되게 많이 잡혀 계시다. 혼났어요? 나대지 말래. 나대지 말래. 갔다가 갈까 봐. 이용 하시겠어요? 이용 해보셨어요? 잠시 잠시만요. 아 그래요? 올라가셔서 팔 이렇게 교차로 하시고 누워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신가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멍 때리게 되네.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물을 보다 보면 멍 때리게 돼. 책임감을 느끼시라니까. 저기 안쪽도 그렇고 여기도 군기가 바짝 잡히셨는데 고객님 90kg 이상 있으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체중계 떼어서 와주십시오. 이걸 라이프가드처럼 멋있게 쓰시고. 아니 저 선배님 안 보이십니까? 선글라스 이렇게 끼는 겁니다. 라이프가드는 라이프가드는 그런 멋이 최고예요. 네. 네. 아 간지가 또 나야 되는. 봤을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라이프가드여야 돼요. 아 네네네. 야 저 아저씨 좀 무서워. 그래? 살 좀 하라고 이렇게 왜?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요? 시야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이런 튜브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원래 가드가 저기 이렇게 막 기대 있어도 돼요? 저기에? 그래도 돼요? 수조씨 네 공부 쓸 때 이런 데는 절대 기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쵸 안 기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기대인 걸로 보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대 있으면 안 돼요. 저 새끼 건질렀냐? 아 개빡치네. 깜깜 기댄 거 가지고서 종을 일로 바치네. 와, 너 봐, 저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여자 직원분 꼬시고 계세요. 넘어가겠냐? 얼굴이 저래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끼 청소할 건데. 네. 조심, 조심. 조심, 위험하다. 이끼 조심. 그러면 벽면에 이끼들 보이죠? 검은색. 네. 한번 눈대 보겠어? 지워지는 건 잘 지워지는데 안 되는 건 잘 안 돼요. 그러네요. 빡빡해야겠죠? 여기 우선 씨 여기 앉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면 되고 왼쪽으로 다 잡히세요. 네. 좀 더 꽉꽉 문질러서 힘이 없네. 좀 더 힘 더. 좋아요, 좋아요. 더 빡빡.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야야야! 아 저한테 물 뿌려요 얘가! 얘가 저한테 물 뿌렸어요. 물 뿌렸다고요? 네. 아니 이거 하다가 뜬 거죠 뭐예요? 앉아서 엉덩이 그냥 완전 내 역시 뭐 물을 맞아도 상관 안 하고 잘하네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거기 위험해 위험해 하셔가지고 아 입관장도 있구나 했는데 낮은 자세로 왜 아니 슬라이드를 좀 타셔가지고 옆에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무 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이끼 제거한 거 한번 올려서 나와야 라이프가드한테 맞아봤어요? 라이프가드한테 생명 위협 받아봤어요? 라이프가드냐고 라이프가드 이걸 리얼로 한 시간 동안 시킨 방송이 어딨어? 대충 20분 동안 걷다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여자애들 얼마나 부를까? 소리 내거나 움직이지만 않으면 뱀이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어때요? 원래 잘
무서워하시지 말고 무서워하시면 아이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주시면 되고. 누구세요? 여기 앞쪽으로 오세요. 네, 동물 선생님을 보고 쓰면 돼요. 아, 첫 번째로 만날 친구는 우리 몸이 투명한 친구 만나볼 거예요. 내 손을 잘 보고 내 손을 따라오세요. 그럼 투명 물고기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요? 보이지요? 네. 이 친구는 몸이 투명한데요. 왜 투명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오. 그래서 기름샘이 몸에 있는 단백질이랑 합성이 돼서 아는 언니들이 같이 왔어요? 네. 아 그랬구나.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이쪽에 오면 자 이번엔 여기 얘기를 내려가셔야죠. 이번에 첫 번째로 만날 친구 앵무새를 만나볼 건데 이리 와. 안녕. 잘 봐. 이 친구 개인기 보여줄게. 계단, 영차, 인내라.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손 모양을 만들면 동물 선생님이 앵무새를 올려줄 건데 우선 같이 온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요. 아 좋아. 그렇지. 잘할 수 있어. 아 그래요? 힘내봐요. 이럴 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뿅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잘 올라가요. 엄청 좋아하는 선생님 모습 보이죠? 어때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가 봐요. 그렇죠. 너무 좋아. 힘 뿅. 와 어때? 어때 전우? 귀엽지? 귀엽지? 우와 선생님도 한번 해보고 와 얘들아 선생님 하나도 안 무서워 행복해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이번에 체험하게 될 동물은 어린 왕자 동화책에 나오는 보아뱀인데요 뱀 나올 건데 네 조용히 조심히 자 우선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큰 뱀인지 얼마나 큰 뱀인지 한번 볼까? 자 얼마나 큰 뱀이요? 우와 동물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거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보여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뱀 체험 주의사항은 말하지 않기 움직이지 않기예요 도와드릴 거고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네. 잘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어? 뱀이 왜 이러지? 소리 내거나 움직이지만 않으면 뱀이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조심하. 자, 한 번 더. 당근은 잘 안 먹어. 조심하. 따뜻하죠, 손이. 네. 시치야 호랑이 발톱 좀 보여줘봐. 그렇지. 우와. 한 번 더 보여줘. 우와. 그렇지. 아유 잘한다. 봤어, 얘들아? 여기 조그만 이거. 괜찮아. 안녕. 선생님, 농심이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누구야? 전 못해, 난 못해. 농심이. 야, 농심이는 진짜 괜찮아. 발바닥이 따뜻해. 너 먼저 한번 해봐. 농심아! 농심아! 우와! 너무 귀여워. 농심아. 깜짝 놀래면 어떡해요, 제가? 아,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 들었어요? 네? 아니야, 못 들었어요? 빨리 달래요. 네. 오, 쉣. 농심아, 귀여워. 농심신나면 자 사람 같아 사람 아니 아니 리필 가능 멀리까지 오셨는데 뱀 한번 걸죠? 어우 전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심장마비로 다음 촬영을 못해 10년 동안 체험하면서 깨물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아니,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커요. 진짜 근데 안 돼. 아, 나 근데 진짜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잠깐만요. 와, 미쳤다, 미치겠다.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 조금만 할게요. 네. 미치겠다, 미치겠어. 너 할래? 할아버지 너무. 할아버지! 도전! 하지마. 바람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뱀이 잘못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마. 그렇죠. 그만해. 사랑해 주세요. 그만해. 네네. 내려 내려. 네. 내려 내리라고. 아씨. 선생님 좀. 아씨. 선생님 그만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도와. 어. 어우 됐다. 아씨. 뭐 그냥 그 패배 패배자 오늘의 패배자 이재승 안 했어? 저는 뱀을 별로 안 무서워요. 한번 해야 돼, 한번 해야 돼.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네. 저게 어, 안 무서워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 끝날 줄 알고. 제가 봤어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레저팀이라고 수영장 이끼 제거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가실 거예요. 갑시다. 안녕.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Africa. 아, 죽은 거 같은데요? 기다렸어? 어, 뭐야? 자, 오늘 일을 가르쳐주신 우리 선배님께 인사 한번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고객으로 뵙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와, 아, 왔다! 야! 깜빡하고 있어, 와. 와,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진짜. 야, 이게 감성. 뭐야? 잠깐만, 얘들아. 진동해봐. 진동해봐. 하나, 둘, 셋. 우와! 근데 고생한 게 싹 잊어지지. 아,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여기서 일할 거야. 여기서 일할 거야. 여기서 일할 거야. 자, 나가주세요. 치울 테니까. 이거 뭐 애창부? 뭐 해야 돼? 예, 마을이 없는데. 힘들다니까. 괜히 그래. 아, 근데 여기 전쟁인데? 어, 부산 너무.